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국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지사의 성폭행 파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5일 저녁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의를 통해 안 지사의 출당과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 아침에 예정됐던 원내대책회의를 취소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참담함과 송구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다른 어떤 사안에 대한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도 경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젠더폭력 TF를 열어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어쨌든 TF 차원의 이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그 진상 조사 및 그리고 피해 구제를 위한 그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정도의 그래서 TF를 당 그 차원의 특별위원회로 격상을 시키기로 한 어제 결정 최고위 결정이 있었다는 점도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젠더폭력 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하고 안희정 지사를 출당시킨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야당은 전면 공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미투 운동을 활용하면서 정작 집안 문제엔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미투를 정치쇼에나 활용하며 안희정 꼬리 자르기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폭로되는 미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정부 여당을 향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탁현민 행정관과 이윤택 연출가, 고은 시인 등의 성추문을 정부 여당과 연관시켰습니다. 일련의 성폭력 관련 문제들이 정부 여당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절대 소극적이거나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앞에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스스로의 이미지와 선거를 위해 문제를 은폐하고 축소시키려 할수록 피해자들의 상처는 가해자의 협박과 사회의 불순한 시선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전략으로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 사태를 빠르게 무마하려고 한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선 입을 닫은 상태입니다. 선거 얘기를 지금 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우선은 이번 일에 대해서 당이 당 자신을 다시 잘 살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비철해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친구이자 동지로 선거운동을 해왔던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물론이고 충청도 지역 의원들에게도 영향에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미투 운동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남북 대화 등 정치권에 놓인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이 곧 이루어질 것이고 남북 간의 특사가 오가고 그래서 정말 대화 국면에서 뭔가 대단히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이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미투가 지방선거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정확히 계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치권을 향한 미투 운동이 지방선거 판도를 흔들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민TV 뉴스 김다솜입니다.